저번 회에서 정인과 기석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그동안 쌓인 고민을 말하면서부터 큰 위안을 얻고는 했다. 반면 정인이 서인과 대화를 나눌 시간 동안 서인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지호는 정인과 서인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언니예요. 아, 네. 만나서 반가워요, 지호씨. 근데 왜 여기 있어요? 아, 그냥 뭐. 아, 아나운서 얼굴 한번 보려고? 갈 수 있겠어?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실물보니까 어때요? 나보다 이뻐요? 아, 그러고 보니까 나 이쁘단 소리 한 번도 안 했다, 참. 야, 안 되겠다. 내가 택시 잡아줄게. 아, 잡아줄게. 갈게요, 갈게요. 들어가세요. 그랬어요? 우리 정인이 이쁜데? 알죠. 그러니까 좋아하죠. 사랑한다며? 어. 한편 홀로 술을 마신 기석은 무언가 쓸쓸해 보이는 걸음으로 거리를 걷게 되고, 반면 지호는 정인의 짓궂은 장난에 마치 연지곤지를 붙인 아이처럼 귀여운 미소를 짓고 만다. 밖에서 엄청 쫄아있었는데. 그러니까 먼저 가라니까. 내 문제를 불려갔는데 어떻게 가요, 무책임하게. 가만 보면 말은 참 잘해. 대신 맞으려도 맞아. 누가 때려? 땡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가? 사람을 또 겁만 받네. 나 힘 엄청 세요. 조심할게요. 그냥 한 말 아니에요. 상처 안 줄 거야. 말만으로도 충분히 감동했어. 그러니까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 눈에 거슬리는 것들 알아서 뺀 건 아니지? 예, 아닙니다. 요 근래 만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고만 있어. 쪼다처럼 굴지 말라며. 이런 것도 말은 참 잘 들어. 정인이란 애도 안 만나고? 예. 맞을까 봐. 조심하자, 지호야. 알았다, 정인아. 그래서 너가 이쁘냐고 안 이쁘냐고. 기석이 됐고 걔 좀 지켜봐. 늦었다, 가봐야겠다. 어쭈? 이런데 뭐가 이뻐? 뭐야? 도서관인가 다닌다는 건 알지? 알고 있습니다. 안 이쁘다고? 어? 안 이쁘다고? 가야 돼. 말 안 한다고? 엄마가 아시면 너부터 혼나는 거 아니야? 그건 일도 아니지. 문제는 아빠야. 그 팀장님께서 내일 출근하자마자 바로 보시겠답니다. 아, 우리 아빠 성격 진짜 때리시진 않지? 그러진 않는데. 지금 나한테 업무 지시하는 거냐?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모르지, 또. 역사적인 나를 만드실지. 남의 자식도 때리시려나? 지호와 정인으로 인해 새우등이 제대로 터져버린 현수는 직장 상사인 기석에게 깨지고, 그런 기석은 사무실을 나가고 만다. 지금 유지호가 아니라 박영재 걱정하는 거지? 야, 무슨 너... 어, 기석아. 아, 형님, 아, 통화 괜찮으세요? 잠깐. 예, 아, 오늘 시간 좀 어떠신가 해서요? 진짜 너 이거 오바야. 알았어. 알았어. 오늘... 근데 뭐 시간 안 되시면 다음에 뵈도 되고요. 정인이 때문에? 반면 영재의 연애 사업 또한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뽀뽀하면 죽는다. 정인 씨 언제 만나? 그건 왜요? 너 말고 나. 좀 나중에. 응. 왜? 오늘 당장 보자. 지우 씨가 같이 일하는 약사님 만나지. 관계망이 시작됐네. 너도 가야지. 내가 왜? 그때 이상한 말해서 내가 진짜 뭐 숨기는 거 많은 줄 알아. 최악의 남자지. 내가 왜? 한두 개야?
상대방은 지원군하고 같이 나온다잖아. 너 우리도 없냐? 야, 나 아직 너 지원한다고 안 했다. 효자에, 돈 문제에, 과거에, 여자들에. 누나, 누님, 그... 언제 볼까? 응? 그러니까 도와줄 거지. 오, 할인부터 도울랜다, 나는. 야, 야, 너 우리... 지금 면접 보러 온 사람 같아요. 네? 아닌데? 얘가요. 왜? 왜 그러냐? 오디카? 마음 좀 세고 올게. 왜? 저녁 먹은 거 불편해? 나도 갈까? 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지우 씨가 뭐예요? 여자가 싫어하는 짓 하는 거 전문이에요. 지우와 정인이 한창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동안 그 시각 정인의 아버지는 어디론가 집을 나서게 되고. 아니, 돈을 빌려주는 것까진 좋다 이거야. 인간관계라는 게 있으니까 이해한다고. 문제는 받을 생각을 안 해. 기석 또한 낮에 회사에서 전화로 약속을 잡은 사람과 만나면서 그 시각 본밤 식구들 모두가 움직이고 있었다. 아, 완전 아니다 이거는. 아, 이거 영주 씨 그게 아니라요. 또요? 선배, 후배, 동기, 친구 뭐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지가 돈을 내. 그래, 어떻게 정인이하고는 결혼 얘기 잘 되고 있어? 예, 뭐. 무조건은 아니지. 조용히 좀 해요. 심지어 여자들한테 산타크로스야. 내가 언제? 너 애들이 생일이다 크리스마스다 선물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잖아. 아우, 야, 끝 났다 끝. 아니 이게 누나 지금 취해서 오버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 너네는 왜 이렇게 맨날 뜨뜨미지근해? 응? 애들 불러볼까? 무슨 애들 어디 이렇게 도와주는 거냐고 이게. 정희 씨, 내가 무슨 말 하는 건지 알죠? 알죠. 걱정 마세요. 네, 그 혹시 얼마나 모자라신 거세요? 유지우쯤이야. 식은 죽 먹기예요. 마음에 든다. 대출은 좀 심사가 까다로우니까 뭐 저라도 좀 되는 대로 보태드릴까 싶어가지고. 더 했던 것도 있어요. 오늘 입 터졌다. 아, 좀 조용히 좀 해봐요. 너 돈 좀 있나 보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나 돈 필요 없어. 대출도. 제 얘기 좀 불편하셨어요? 내가 감기로 열이 40도 가까이 올랐는데 이정인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옆에서 노트북으로 영화 보면서 이놈의 맥주 마시는 거였죠. 그러시구나. 아니 어떻게 뭐 다 준비되셨어요? 와이프가 대출 받으면 이혼하겠대. 야, 이거 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는. 정인 씨가 잔정이 없네. 없어. 잔정이 없어. 없어. 결혼하면 와이프 말이 법이야. 그동안 애썼다. 그래서 싫다고? 없어서 좋다고. 잔정도 없는데? 없어도 되지, 내가 많으니까. 앞으로는 안 괴롭힐게. 아닙니다, 그런 거. 혜정과 영주와의 술자리를 마친 정인과 지호는 어느덧 정인의 집 앞에 택시를 타고 오게 되지만. 여기 맛있어 먹어. 예. 자신들에게 곧 닥칠 어두운 먹구름을 모른 채 1층 로비에서 세상 행복한 모습으로 웃고 있었다. 그렇게 정인을 엘리베이터까지 데려다준 지호는 즐겁기만 했었던 오늘이 아쉬운 나머지 함께 탑승하게 되고, 그런 정인의 빈집 현관 밖에는 정인의 아버지인 태학이
홀로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해 보였던 정인과 지호는 드디어 정인의 아버지와 만나면서부터 갈등을 가지게 될까. 반면 그런 기석은 본인의 아버지와 정인의 아버지의 도움으로 예전처럼 다시 정인과의 만남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봄밤의 계절은 점점 더 꽃잎이 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 둘에게 파릇한 새순이 움돋을 수 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